광야 40년의 역사. 모세 80세부터 120세까지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횃불언약 636년에서 676년. 주전 1446년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애굽인들이 모든 장자들을 장사하며 극심한 슬픔 중에 호곡하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목전에서 손을 쳐들고 의기양양하게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한 이후 이어진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원망한 죄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내내 무수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끝없이 불평하고 은혜를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고 깊은 슬픔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진노 중에도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행로 중에 그들을 아느사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된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노정은 오늘날 광야 교회 성도들의 신앙 노정에 참된 경계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1. 민수기 33장에 압축된 40년 광야 노정. 민수기 33장에서 36장은 광야 40년 노정을 종결지으면서 지금까지의 출애굽 역사와 광야 여정을 회고하고 율법을 보완하며 미래의 가나안 정복 사업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 동안에 41번 진쳤던 방대한 노정을 시간 순서대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 모세는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1번 진을 친 지명들이 여호와의 명대로 기록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진친 장소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백성과의 갈등과 눈물, 이 모든 배신 배역의 역사 속에서도 끝없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광야의 노정을 생생하게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온 모세와 백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불멸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곳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서 찾아주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신 지명에는 분명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구속사적 교훈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 민수기 33장 2절 표준 새 번역. 모세는 주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민수기 33장에는 바이수, 바야한우, 곧 어디에서 발행하여 어디에 진쳤고 라는 말이 41회 나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치고 거두고 진행하는 일을 이렇게 41번이나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진쳤던 그 지명들을 기록하되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생소한 지명까지도 상세하게 모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광야 40년 행군이 실제의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일을 기념하여 가나안 땅에서 초막절을 지켰고 그 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온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였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40년이었습니다. 참으로 언약한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셋째, 광야 1세대가 불신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가나안 정복과 그 땅에서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78편 8절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3. 성막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오합지졸로 나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항우를 지어 군대처럼 나오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진행할 때에도 진을 편성하여 행군하게 하셨습니다. 진의 사전적 의미는 군사들의 대우를 배치한 것인데 히브리어로 마하네로서 군인들의 야영, 천막이란 뜻입니다. 진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고 이 성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서편에는 게르손 자손, 남편에는 고아세 자손, 북편에는 므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그 주위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대우를 형성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 가운데 모시고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4. 진을 친 횟수 42회. 출애굽하여 최초로 진을 친 숫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진을 친 길갈까지 총 42회 진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42회 진을 친 장소는 지도를 통해서 볼 때 크게 다섯 과정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10번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며 출애굽 1년 3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2. 시내 광야에서 린마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진을 쳤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고 시내 광야를 떠난 것은 출애굽 2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 길인데 실제로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보다 훨씬 더 걸렸을 것입니다. 3. 린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18번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 가데스에 다시 도착한 것은 출애굽 40년 정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근처인 림마에서 떠나서 다시 가데스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4. 가데스에서 세렛 시내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6번 진을 쳤습니다. 이 노정 중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죽었습니다. 세렛 시내는 제1차로 계수된 군인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죽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신 특별한 심판에 의해 멸절당했던 분기점이었습니다. 5. 세렛 시내를 건너 길갈까지의 여정.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5번 진을 쳤습니다. 광야 제2세대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의 42번째 감격스러운 마지막 진을 쳤습니다. 2. 42번 진을 친 장소. 1.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 전까지의 여정 10번 진을 침. 라암셋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신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라암셋은 라, 애굽의 태양신이 그를 창조했다라는 뜻으로 애굽의 삼각주의 동북부에 위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지역 내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립된 국고성으로서 오늘날의 산 엘 하가르의 옛 지명인 타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꽃. 숫꽃은 제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숫꽃의 뜻은 오두막집들, 작은 양의 우리입니다. 그 어원은 담으로 막다, 뚜껑을 덮다라는 뜻의 사카크입니다. 숫꽃은 애굽과 시나이 반도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보통 애굽을 경유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중간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암셋에서 동남쪽으로 5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단강 동편 얍복강 위쪽의 숫꽃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와디 투밀랏에 있는 텔 엘 마스쿠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1월 15일에 발행하였습니다. 라암셋에서 52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숫꽃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마도 이틀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단행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숫꽃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숫꽃으로 인도하시어 마치 양이 우리에 들어간 것처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들도 천국을 향한 노정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꽃에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으로 시간에 쫓겨 긴급한 상황에서 급히 만들어 먹은 떡입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 부풀게 하므로 먹기 좋고 부드러운 떡이 되지만 무교병은 딱딱하여 먹기 힘들고 아무 맛도 없으며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외식이 누룩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사람의 교훈이나 유전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성도의 신앙 지조를 상징합니다. 숫꽃에서 무교병을 먹이신 것은 오늘날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여 천국 행군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같은 세상적인 교훈과 외식을 내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에담. 에담은 제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에담의 뜻은 성벽, 방벽입니다. 애굽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들과 함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로 에담은 수르 광야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애굽 동편 시나이 반도 초입에 위치한 지역으로 숫꽃으로부터 하루길이 조금 더 됩니다. 에담은 광야 끝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오늘날 광활한 와디 투밀랏의 동쪽 끝 근방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에담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과 방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한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요 밤에는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추위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덥지 않게 해주었으며 밤에는 불기둥이 난방 장치 역할을 해서 춥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일정한 날씨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대낮같이 밝혀주어 구덩이 땅이 많은 광야에서 단 한 번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실로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은총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해 주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총 광야 생활은 5일이 부족한 40년이고 출애굽 이후 에담까지의 기간을 약 4일로 계산할 경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행하신 기간은 40년에서 9일 정도 모자란 약 39년 11개월 21일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방벽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방벽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영원히 떠나지 않는 방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무시의 미완료형에 부정어 로가 붙은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절대 안전의 방벽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덮개를 삼으시고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뚜껑을 덮어 철저히 가림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지역은 언제나 완벽한 성벽이요 완벽한 방벽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믹돌앞. 믹돌앞은 제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믹돌의 뜻은 요새, 망대, 탑입니다. 강해지다, 중요하게 되다라는 뜻의 가달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의 북단 쪽에 있는 마을로 출애굽기 14장 2절에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믹돌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믹돌 해변의 남서쪽 끝에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군의 동정을 살피는데 매우 용이한 장소여서 요새나 망대라는 뜻을 가진 믹돌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돌쳐서 믹돌 앞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특별 병거 600승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으며 장관들이 그것을 다 거느렸습니다. 애굽 군대는 조직적인 지휘 체계를 갖춘 막강한 정예 부대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않고 무장도 하지 않았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믹돌 앞에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강력한 애굽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서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애굽 진을 캄캄하게 만드심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는 동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둘째,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홍해가 갈라지려면 최소한 시속 240마일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동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안전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도우심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또한 하나님의 콧김과 꾸짖음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9절에서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갈라진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행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물 속에 잠겨있던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는데 여기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로서 거대한 성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성벽처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시편 78편 13절에서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굽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다 수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가자 애굽 군대가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는데 여기 어지럽게는 히브리어 하맘으로서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갈팡질팡하게 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주의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합치시니 바닷물이 돌이켜 흐르면서 바로와 모든 애굽 군대를 덮어버려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로의 그 택한 장관들까지 홍해에 잠겼습니다. 택한 장관이라 함은 빼어난 장교들이요 가장 우수한 장교들을 뜻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였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화답하여 찬송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일과 애굽 군사가 바다에 모두 수장된 사건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극적인 대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일을 보고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큰 기적을 보고 그날부터 백성이 여호수아를 크게 보고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이 역사는 믹돌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망대가 되시며 의지할 견고한 요새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깨우쳐 주신 구원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마라. 마라는 제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마라의 뜻은 쓴 맛입니다. 그 어원은 쓰다, 상하다, 슬프다 라는 뜻을 가진 마라르입니다. 홍해 연안 수에즈 남동쪽 72km 지점으로 에담을 지나 홍해를 건넌 직후 수르 광야로 3일길을 들어가 진친 곳입니다. 오늘날의 아인하와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4일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물 한 방울 없이 황무지를 헤매다가 마라에 이르러 수원지를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무 한 그루를 지시해 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식순환을 기적적으로 해결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래 처음으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과거의 죄악된 습관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법도와 율례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 상처, 시련 같은 쓴물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단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